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맨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게임은요, 저의 열혈팬들, 아니 저의 시청자분들이 만들어주신 꿈꾸는 다락방팀이 만드신 게임인데요. 자, 12어게인이라는 네, 12어게인이라는 게임입니다. 자, 꼭 읽어주세요. 저장하기 불러오기는 없습니다. 게임 속 시간적 배경은 2016년 2월 22일입니다 유튜브에 올리신다면 전 구성원 두 분의 실명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주의해 주시고요. 광클하면 튕기니까 주의해 주세요. 실제 여매님의 성격 생각과는 많이 다를지도 모릅니다. 게임이니 이해해 주시고 재밌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영광입니다. 저로 인해서 이렇게 게임이 나온다는 게 정말 영광이고요. 정말 감사히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꿈꾸는 다락방 팀들, 감사합니다. 이 게임은 팬카페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6년 2월 22일 잉여맨은 늦은 시간까지 방송을 하고 있다. 저의 모습을 그린 것 같군요. 늦은 시간까지 방송 많이 하죠. 제가 늦은 시간까지 진짜 많은 방송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요즘에는 자세히 안 하고 있는데 한 새벽 2시까지 아니면 새벽 3시까지 뭐 방송을 주로 하는 편이었어요. 새벽까지 오래오래 하던 편이었는데 뭐 그거 팬분들이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군요. 서든어택 하나 본데? 아 피곤해. 아 피곤해. 아 배도 고프고 빨리 방송 끝내고 자고 싶다. 나의 생각을 완전히 읽어버렸잖아. 침묵의 방송. 이거는 좀 나랑 좀 다른데, 나 말이 좀 많은 편인데. 게임에 집중한 잉여맨. 아 님들, 저 치킨 먹고 옴. 잉여맨과 라정과 리어와 같이 피자와 치킨을 먹고 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제 라장이라는 친구와 리아라는 친구랑 지금 현재 집 서울시에 있는 지하 1층에서 같이 살았었어요. 네, 이건 뭐 실제를 배경으로 한 것 같군요. 얼마 후 잉여맨이 돌아왔다. 방송을 켰나 보군요. 아 님들 노가리나 깔까요? 아, 노가리란 대화를 할까요? 뭐 이런 뜻이에요. 잉여맨은 오늘 시청자가 궁금했던 것들을 다 말해준다고 한다. 여러분들 댓글에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들 뭐 답변은 뭐 댓글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 댓글로. 잉여맨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겠네요. 저도 잉여맨은 시청자가 궁금했던 것들을 다 하나하나 알려주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님들 안녕히 계세요. 네, 방송 멘트군요. 제가 자주 하던 거. 조용한 한밤중 시계 소리밖에 안 들린다. 아, 제가 실제로 제가 지하 1층에 살고 방음부스 안에 살다 보니까 거의 불도 끄고 뭐 다 끄면은 시계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건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런 걸까지 또 표현을 그냥 찍어서 맞췄겠지. 잉여맨은 노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아, 방송에서 말실수를 한 건가? 아, 나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거지? 말실수를 한 건가? 뭐지? 무슨 말을 한 거야? 잉여맨, 요놈의 새끼! 말실수했구나. 옛날 12년도의 나. 아, 여기서 이제 올드 팬분들만 이해할 수 있는데 12년도의 나. 그러니까 12... 이게 게임 이름이 12어게인 아니겠습니까? 12어게인? 12어게인. 아마 제가 2012년도 때 굉장히 방송이 좀 붐이었죠. 네, 제 방송이 약간 마인크래프트 방송이었는데 그때처럼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잉여맨인 것 같아요. 갑자기 12년도에 내가 됐으면 좋겠다. 키키. 그때 좀 유명했으니까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겠네. 그럼 시청자분들도 더 재밌어 할 테고. 네네, 뭐 없지 않아 좀 공감이긴 하네요. 네, 물론 욕도 안 하고 클린하게.
아, 욕안 하면서 웃길 수 있는 그런 12여맨 때로 돌아가고 싶다? 뭐 이런 건가? 왜 이렇게 잘생겼어, 근데? 잉여맨은 뭔데 이렇게 잘생겼어? 이렇게 안 생겼는데, 나 실제로. 분명 눈을 떴는데 왜 이렇게 어둡냐? 뭐 지하 1층이니까 그렇지 뭐. 제가 실제 집이 지하 1층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걸 굉장히 잘 묘사한 것 같군요. 아, 우리 집 지하였지. 아, 더 자자. 아,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해? 애들 다 자나? 아닌데? 나 일어날 때쯤이면 다 일어날 텐데. 야, 원범아! 원범! 원범이란 친구는 라장이란 친구 멤버 있어요. 멤버랑 멤버인데 저 같이 살고 있거든요. 지금은 같이 안 살고 있지만 원범이 어디 나갔나? 아 그래, 남준이가 있네. 남준이 있는데 김미아라는 친구예요. 그곰 캐릭터. 지금은 뭐 같이 안 살고 있지만 남준아, 김남준. 잉여맨은 계속 라장과 김미아를 불렀지만 조용했다. 왜 조용했지? 이상하네. 뭐 어디 갔나? 더 잘까? 잉여맨은 계속 뒤척거린다. 아, 잠이 안 와. 그리고 뭐랄까? 이상하게 바닥이 딱딱하네? 침대에서 떨어졌나? 잉여맨은 일어나서 걷기 시작한다. 아, 뭔지 뭔가 엄청나게 이상한데? 내 방이 이렇게 넓은 느낌인가? 걸어도 걸어도 끝이 없는 듯한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착각인가? 잉여맨은 계속 걷는다. 이게 무슨 게임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게임이야, 이게? 호러물이야? 무섭네요, 좀. 넷! 아퍼. 야, 라장! 김미야! 형 어디에 붙였어? 아퍼, 호해줘! 호해줘! 여맨이 아퍼영! 호해도, 입김 불어도. 네, 뭐 모르겠습니다. 저도 왜 이러는지. 잉여맨이 약을 먹었나?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았다. 뭐지? 누가 웃는데?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어디선가 웃음 소리가 난다. 응? 뭐야? 누가 웃는 거지? 야, 뭐 하냐? 누구세요? 나랑 목소리가 똑같아. 저기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 미안. 잊고 있었네. 잠깐만. 뒤에서 컴퓨터가 부팅되는 소리가 난다. 뒤에서 푸른빛이 나온다. 잉여맨은 앞이 보이기 시작한다. 아니? 구두. 하얀색 정장. 누구야? 아니, 넌! 나? 하얀색 정장을 입은 잉여맨을 내려다보면서 비웃고 있다. 넌 나잖아! 하지만 이건 말도 안 돼! 꿈인가라고 생각했나? 뭐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너무 생생한 꿈! 넌 누구지? 나를 뭐라고 해야 될까? 나는 너야. 너는 나고. 뭐 이런 개념이지. 정확히는 과거의 너. 12년도의 잉여맨이다. 콜. 인기 왕이잖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게 과거의 나라고? 잉여맨은 못 믿었는지 자신의 볼을 꼬집는다. 앗! 아퍼. 생생하게 아프다. 아마 이건 진짜인 것 같다. 뭐, 네 마음이 이해해. 나라도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너처럼 행동했을 거야. 우선 내가 어떻게 여기 있는지 말해줄게. 나는 과거에 왔지만 지금 이 공간에서 너와의 시간의 기억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어. 무슨 소리야! 하나도 이해가 안 가! 무슨 소리야, 이게. 쉽게 말하자면 같은 존재인 우리 둘이 이 공간에 오래 있으면 한 명은 죽게 되는 거야. 그게 무슨. 그리고 지금 2016년 2월 22일까지의 너의 기억들이 지금 나한테 흘러들어오고 있다. 내가 내 기억을 전부 가지게 되면 내가 살아서 돌아가는 거고, 넌 여기서 나와 어떤 행동을 해서 옳은 선택을 해야만 살수 있다. 과거가 미래를 주겠지.
미래가 과거를 덮을지 너의 선택에 달렸다. 오, 굉장히 흥미진진한데요? 그럼 선택의 방에 갈까? 도대체 너 무슨... 자세한 이야기는 장소로 옮기고 하지. 시비어맨의 손뼉을 치고 공간이 어두워졌다. 헐, 간지남. 선택의 방으로 이동합니다. 눈을 떠보니 푸른빛의 공간이 있었다. 그곳에는 과거의 내가 있었다. 바닥에는 모니터에서 나오는 빛과 같은 빛이 비친다. 아, 여긴 어디지? 아, 눈을 떴군. 여긴 선택의 방이야. 아무것도 없고 그저 이 바닥에서 빛만 비추고 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그리고 너는 대체 어떻게 있는 거야? 이런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글쎄?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잘 몰라. 응? 나니? 에? 무슨 소리야? 내가 잘 모른다니! 이 상황을! 장난치지 마, 어? 이기면 그래! 나도 처음엔 눈뜰 때까지는 아까 그 공간에 있었지. 그러고 나서 갑자기 내 목소리가 들렸어. 그러고 나서 내가 경험해본 적이 없던 기억들이 계속 흘러들어왔지. 정말 힘들었어. 덕분에 고마웠어. 응? 널 죽이고 난 미래를 바꿀 거야. 어? 뭐 반쯤 농담이긴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라구나. 내가 원래 이런 녀석이었나? 방금 진짜로 진심이 들렸어. 방금 반쯤 농담이라고 말한 거 혹시 아까 말했을 때 둘 중 한 명 죽는다는 거 정말이야? 그래, 진짜야. 아까 말했던 대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네가 불리해진다고 했지? 방금 내가 오고 나서 기억이 흘러온 뒤 어떤 목소리가 들렸어. 목소리? 기계음이 섞인 남자의 목소리였는데 그 목소리는 나한테 어떤 말을 전해주었지. 무슨 말을 했지? 나는 미래를 나를 만나게 될 거라고 했어. 그리고 이 공간으로 널 데려오라고 했지. 목소리는 말했어. 방금 봤던 미래의 기억들을 후회하느냐고. 맞아, 난 후회했어. 난 방송을 그만둘 거야. 뭔 소리야! 과거에 남! 분명 12여맨이라면 난 방송하는 걸 좋아했다고! 그런데 어째서 왜? 난 더는 싫어. 이제 지쳤어. 그럼 미래. 지쳤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 이 녀석이 나인가에 의문이 들었다. 난 정말로 이 일이 좋아서 하고 힘들어도 극복하고 이겨나갔는데 왜지? 난 이대로도 좋은데? 12년도에 나도 분명 같을 거라고. 그건 좀 달라. 물론 나도 방송하는 거 좋아해. 하지만 방금 본 건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 그만! 이제 잡담이 길어졌군. 미래의 나 살려면 그런 쓸모없는 생각들은 지금부터 잊는 게 좋을 것이야. 이 바닥에 점점 빛이 좁아지고 있어. 아마 이게 우리의 시간일 거야. 목소리는 나한테 이 기회를 주었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너는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다섯 가지 질문을 답해야 돼. 부디 잘 대답하기 바랄게. 이럴 수가, 다섯 가지 질문에 대답에 따라 내가 살 수 있는지 결정이 되는 건가? 난 살 거야, 꼭. 좋아, 대충 이해했어. 질문해도 좋아. 이제부터 12여맨의 질문을 할 것이다. 선택지를 잘 선택하려면 무사히 돌아갈 수 있다. 이게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는데 잘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지금 몇 년도입니까? 16년이었으니까 4년 전에 저는 과연 어떤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할까요? 굉장히 궁금하군요. 너 가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헐, 그걸 어떻게 알지? 바보, 막아야 알아. 아까 말했잖아. 아까 네 기억을 다 봤다고. 맞다, 아까 그렇게 말했지? 정말로 넌 과거의 너로 돌아가고 싶어? 자, 거짓말이든 진심이든 아무거나 좋아. 너의 답변은 존중하지. 나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던 적이 있다. 과거의 저람. 일단은 저의 과거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뭐랄까, 정말 방송밖에 몰랐던, 방송을 너무 재미있어했던, 방송을 너무 사랑했고 너무 재미있어서 끊을 수가 없었던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
2012년도 때 저는 방송을 너무 좋아했고 너무나도 재밌었어요. 네,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돌아가고 싶었다. 돌아가고 싶었던 적도 있었지만 난 진심으로 이 방송을 좋아해. 맞췄잖아. 아직 멀었어? 잠깐 좀 더 시간이 필요해. 알겠어.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으니 빨리 결정해줘. 근데 저는 뭐 이대로도 괜찮습니다. 저는 뭐 이대로도 괜찮아요. 화이팅! 아니 이대로가 좋아! 이대로가 좋은데? 다른 선택들을 다 말하고 나서 다시 질문해보자. 그랬던 적이 있었나? 어중간한 대답을 하면 안되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하하, 갑자기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래. 10여 년의 미래의 자신이 한심하다는 걸 느꼈다. 나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던 게 있었나? 아니 이대로가 좋아. 이대로가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아니 난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 그렇군. 나라면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솔직히 이 대답이 어떻게 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대답에 후회는 없어. 왜 그렇게 말했지? 왜냐니? 그야 난 진짜 이대로가 좋기 때문이야. 정말 후회는 없어. 아침에 일어나면 동거하는 멤버들의 얼굴을 보는 것도 좋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멤버들이랑 멤버들과 다 같이 콘텐츠 짜서 더 재밌는 방송을 만드는 것도 즐겁고 무엇보다 시청자분들이 내 방송에 와서 재밌게 봐주시는 것도 너무 좋지. 그런 거야. 그래서 난 이 길이 너무 좋아. 나는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맞아, 정말 재밌지. 12여맨. 아니야 난. 자 그럼 다음 질문을 하지. 잘 선택해. 방금 이 순간 뭐였지? 저 녀석 사실은 무슨 딴 생각을 하지? 아 잠깐, 미안해. 너는 얼마나 많은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나? 나는 얼마나 많은 짐을 짊어지고 인생을 살아가지? 글쎄요. 솔직히 부담스러웠다. 이게 좀 맞는 것 같아요. 나 솔직히 엄청 부담스럽고 좀 힘들긴 해. 진짜 나는 막 즐겁게 방송하고 싶은데 이게 어느 순간 즐겁기가 아니라 일이 되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 좋아하는 일인데 정말 이상하지? 미래에도 이 일을 계속 즐겁게 할 수 있을 거라 꿈꿔왔는데 말이야. 좋아, 잘 들었어. 나는 좋아하는 건 미래에 가서 힘들어하게 되는구나. 지금 나는 순간순간 멤버들과 즐겁게 방송하는 게 너무 좋은데. 그렇구나. 다음 질문 넘어가지. 과거의 나는 어때? 응? 그런 거 왜 물어보지? 과거의 내가 경험해 본 일들인데 말이야. 군대를 다녀고 와서 이상하게 12년도에 내가 잘 기억이 잘 안 나. 과거의 녹방을 봐도 지금의 내 과거를 흉내낼 수 없는 느낌이랄까? 이제는 더는 예전처럼 방송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 사람들이 자꾸 과거의 내가, 특히 12년도의 내가 재밌었다라고 하지. 물론 과거가 재밌어도 난 지금도 내가 충분히 재밌다고 생각해. 더 노력할 거고. 과거는 솔직히 재밌었어. 방송 켜고 싶을 때 켜서 방송하고, 욕하고 싶을 때 욕하고, 콘텐츠도 아 오늘 이게 땡긴다 하면 그거 하면 되고, 미래처럼 부담스럽고 힘들다는 생각이 없었지. 하지만 이런 미래라면 난 진심으로 바꿀 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 미래의 나. 나는 내가 올바른 선택지를 골라도 진심으로 방해할 거야. 그러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절대 내 앞에도 약해지지 않는 게 좋을 것이야. 내가 그 미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말이지. 그건 내가 할 소리야. 나도 지금 진심이니까 꼭 이 미래를 지키고 말 거야. 크크, 할 수 있다면 말이지. 자, 다음 질문이야. 너는 스스로 멤버를 아낀다고 생각하는가? 하, 글쎄요. 꽤 민감한 질문이네. 나는 스스로 멤버들을 아낀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솔직히 약간 소홀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야, 나는 평소에도 멤버와의 소통이 원활한 편은 아니야. 이제와 생각해보면 수고했어, 만드느라 고생했다 라는 말들을 제대로 해줬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러게요. 반성하게 만드네요.
멤버들이 컨텐츠를 만들어 왔을 때 제가 고생했어, 뭐 잘 만들어 왔어, 뭐 이런 생각을 제가 그랬었는지 약간 좀 반성을 하게 되네요. 이건 하여튼 지금 와서 말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고생했어 라는 말을 제가 안 했던 것 같아요. 제 성격상 아마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무 미안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군요. 역시 잉여맨의 생각. 여기서 나간다면 정말 잘해줄 거야. 그들의 콘텐츠를 뽑아오는 게 기기도 아니고 보면 소통이 없다고 생각하는 멤버들도 있을 거야. 당장 익숙치 않아 늦을 수도 있겠지만 천천히 소통을 시작해야지. 빈말이 아니고 진짜로 정말 따지고 보면 그랬던 것 같아. 그 친구들은 사람인데 좋은 리더가 되고 싶었다. 그런가? 알았어. 다음 질문 넘어가지. 이런 생각이 드는군. 빛이 점점 좁아져가는군. 질문이다. 끝나게 되면 하얀 문이 나올 것이다. 문을 열면 나갈 수 있지. 물론 한 명뿐이지만 신중하게 생각하게 바랄게. 자, 다음 질문이야. 넌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 저의 리더십이라. 글쎄요, 저는 그렇게 리더십이 좋은 방송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도 저는 리더십이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히 부족한 부분도 많아서 멤버 방송을 시작한 것도 사실이고요. 네, 리더십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아니 나는 리더십이 부족하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직 아니 난 내 스스로가 리더십이 없다고 생각해. 만약 부족하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부족하더라도 좋은 리더가 되고 싶어. 아, 이건 맞는 생각이에요. 전 좋은 리더가 되고 싶고 제가 꿈꾸는 거 같이 이루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멤버들과 함께. 그런가? 잘 들었어, 12여맨. 자,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지. 무조건 대표자라고 해서 좋은 리더는 아니야. 잘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어. 벌써 마지막 질문이네. 헤어지려니 아쉽군. 마지막 질문이군요. 어떤 질문이 나올까요? 꽤나 재밌었어. 솔직히 자기 자신과의 같은 공간에 만나다니 꽤나 신기한 경험이야. 맞아, 정말 이상하지? 너는 날 진심을 죽이려고 하니까. 4년 전에 저를 내가 기억을 보고 마음을 고치고 방송을 안 하고 싶다는 거 이해하고 공감되긴 해. 나라도 나중에 이렇게 고인이 된 내 모습을 본다면 확실히 마음이 바뀔 거야. 뭐 고인까지야 뭐. 지금도 정해진 시간마다 방송하는 게 지치기도 하고 지각해도 죄송하기도 하면서 사과를 해도 계속 같은 짓을 반복하다니. 원래 그러니까 라는 이유로 이해해주신 분들도 있고 진심으로 내 방송을 걱정해주신 분들도 있고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나는 더 좋은 방송을 만들려고 몸 상해가면서 밤새 일하고 어렸을 땐 이런 걱정 없이 마냥 즐거웠는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챙겨야지 하는 식구들도 많아지고 물론 나도 되고 싶지. 다른 BJ들처럼 인기도 많아지고 싶고 돈도 잘 벌고 싶고 지금이라도 바꾼다면 지금보다 더 좋게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 미안, 내가 뭔 소리를 여기서 약해지면 안 되는데. 난 준비됐어. 좋은 마음 가짐이야. 마지막 질문이다. 신중하게 대답하는 게 좋을 것이야. 진짜로 죽을지도 모르니까. 갑자기 옆에서 밝은 빛이 나왔다. 아까 이 녀석이 말하던 그 분인가 보다. 일단은 이 제작자분께서 저의 생각을 뭐 잘 알고 좀 진짜 제 방송 오래 보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뭔가 챙겨야 될 것도 많아지니까 뭔가 일처럼 변했고 제가 지금 정말 좋아하는 건 여러분들과의 소통,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웃는 거, 그리고 채팅방에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어느 순간 이게 그 웃음보다는 진짜 솔직하게 말하자면 돈을 좀 따라간 게 아닌가. 12여맨은 확실히 돈을 밝히던 그런 아이는 아니거든요. 진짜 시청자분들의 웃음? 그런 것들을 쫓아갔던 것이 4년 전에 저의 모습, 19살, 20살의 저의 모습인데 이게 나이도 먹고 이제 멤버들도 나이가 먹다 보니까 책임감이 없지 않아 생겼던 것 같아요. 약간 오늘 좀 반성하게 만들고
이 게임이 약간 저한테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저한테만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이 게임이 저로 인해서 만든 게임이니까 굉장히 좋은 게임인 것 같네요. 저한테는 물론 님들한테 좋은 건 없겠지만 일단 마지막 시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담은 그만하고. 에? 저건? 문이 생겼군. 하지만 저건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야. 자, 마지막 질문을 하지. 아, 뭐지 이건? 와, 뭐야 이거? 그리고 과거한테 2위까지 올라간 도중에 있었지. 하... 하... 선택지가 나올 때 먼저 배드엔딩을 보고 진엔딩을 볼 것.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 없으니까 배드엔딩을 먼저 보세요. 배드엔딩을 먼저 보라고 하네요. 나는 최고가 아니면 지금 이 삶이 실패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최고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 배드엔딩부터 보죠. 나는 당연히 최고가 아니면 의미가 없잖아. 한때 2위까지 올라가 봤고 하지만 못할 것도 없지. 그게 과연 될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 그래서 나 나름대로 많이 생각해보았어. 내가 최고가 되지 않으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멤버들은.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진심이야. 나는 그렇구나. 좀 더 생각하고 말할 것 같아. 뭐지? 갑자기 이 부딩이가? 역시 넌 다시 현재로 돌아갈 가치가 없군. 당장 죽여주지! 녀석은 나를 날려버리고 몸속에 붉은색 전기가 흐른다.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무언가를 내 몸을 꿰뚫었다. 죽는 거군요. 최고라. 그렇죠.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꿈일 거야.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린다. 다시 기회를 주겠다고 난. 선택하기 전 돌아간다. 아, 일단 진엔딩인데요, 여러분들. 확실히 제가 살아가는 목표 같은 게 최고가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했어요. 최고가 아니면 진짜 아무 의미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최고가 꿈이었고요. 근데 제가 꿈을 크게 먹은 것도 아니고 작게 먹은 것도 아닌데 누구나 최고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아, 네. 전 최고가 되고 싶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네. 꼭 최고만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야. 이것도 맞는 말이죠. 나는 꼭 최고라고 해서 인생에 성공했다고는 안 봐. 물론 성공하면 좋겠지. 방송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닌 것 같아. 그런 삶은 재미없잖아. 나답지도 않고. 나는 지금 이 삶에 만족해. 잘 들었어. 축하해. 너의 승리다. 넌 돌아갈 수 있어. 뭐야, 정말이야? 그래, 안심했어. 내 미래. 내가 그렇게까지 썩어 빠지지 않았다는 걸 다행이야. 자, 돌아가. 뭐지, 이렇게 쉽게 돌아갈 수 있다니. 일단 돌아가 볼까? 잉맨은 빛이 나는 곳으로 걷는다. 정말 이렇게까지 쉽게 가도 되나? 불안한데? 난 역시 널 죽여야겠어. 왜 갑자기 죽이는 거야 나를? 야 뭐야? 옆에서 엄청난 전격포가 날라왔다. 죽을 뻔했어. 시선은 전격포가 날라온 쪽으로 돌리더니 과거에 나는 엄청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저게 나라고? 내가 말했지! 전력으로 널 막는다고! 크크크크크. 이건 사기야! 뭐 사기든 아닌 넌 여기서 죽는다. 이런 미친. 마검 광살포! 간신히 피했다!
이야 잘 피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면 이 녀석을. 갑자기 12호인이 당황해 시작한다. 첫 한기였나 역시? 갑자기 녀석의 모습이 변했다.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군. 잘 들어놔. 나는 솔직히 내미가 걱정돼. 주위 사람도 모두. 결코 너의 지금의 미래가 되고 싶진 않아. 방송을 하게 된다 해도 더 좋게 할 거야. 하지만 난 너에게 졌어. 지금까지 너의 대답을 듣고 널 믿어보기로 했어. 널 믿어도 될까? 그럼. 분명 더 좋게 변할 거야. 그러니까 날 꼭 믿어줘. 덕분에 안심했어. 널 믿고 기다려볼게. 믿어줘서 고마워. 그렇게 나는 다시 뒤쪽으로 향해 걸어갔다. 뒤로 돌아보니 과거의 나는 사라져 있었다. 빛에 손을 집어넣었다. 그리고서는 현재로 돌아왔군요. 돌아왔다. 현재의 나로. 하,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팬분이 만들어주신 12호 개인이라는 게임을 실행을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였어요. 뭔가 가슴도 아프기도 했고요. 놀래기도 했어요. 아 진짜 놀랬어요. 약간 게임을 하면서 좀 놀랬습니다. 여러분들 네 너무 놀랬고요. 일단은 뭐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 제가 무거운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저는 약간 유쾌한 방송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의 웃음을 주기 위해서 방송을 시작한 사람이고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 방송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가 우울하거나 슬퍼하는 모습이나 뭐랄까요 기운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 시청자분들도 웃으려고 온 방송인데 하면서 좀 그렇게 보일 것 같아서 제가 항상 유쾌한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게 힘들었던 건 사실이었고 제가 확실히 옛날부터 최고가 되자 라는 생각도 많이 가졌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현실적으로 저희 멤버들이 이제 저랑 한 4년, 5년 정도 오래한 멤버들은 그렇게 있었는데 제가 잘 돼야지 그 친구들도 잘 되지 않을까. 그 친구들도 이 방송이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직업이 되고 저랑 방송을 오래오래 하고 싶다. 나는 그 친구들과 그냥 방송 오래 하고 싶었던 것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이라는 게 약간 어려운 것 같아요. 항상 어떤 사람이 꿈을 꿀 때는 현실과 미래를 보잖아요. 근데 저희 멤버들은 뭐 그렇게 돈을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저한테 많이 썼는데 얻는 게 없다면 그 친구들이 당연히 미래보다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끔 제가 그 친구들의 미래가 되고 싶었어요. 어쨌든 제가 좀 잘 돼서 저희 멤버들도 아 나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조금 심어주고 싶었던 것 뿐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빨리 잘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밤낮 가리지 않고 몸이 상하면서까지 제가 지하 1층에 살고 있거든요. 지하 1층까지 와가지고 햇빛 한 번도 못 보고 집구석에 박혀가지고 편집하고 방송하고 컨텐츠 생각하고 오늘은 뭐 할까 생각하고 그러다가 점점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쌓였고 어디 기댈 곳도 없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외로운 섬 같았고 그 섬에서 살려고 계속 발버둥 치는 그런 느낌이긴 했습니다. 최근까지도. 그런데 이게 저는 생각해봤어요. 이게 내가 또 이 게임을 하면서 생각이 좀 달라진 게
지금 현재 나로서는 내가 만족을 못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지금 많은 유튜브 시청자분들이나 아프리카 신경분들도 이걸 보면은 분명 저처럼 되고 싶은 사람도 진짜 많을 거예요. 저처럼 유튜브도 하고 방송도 하고 싶은 그런 환경까지 가지고 싶은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몇천 명이든 뭐 몇만 명이든 한 명이든 저처럼 되고 싶다는 사람들이 가끔 페이스북 메시지나 댓글로 보이면은 조금 더 힘들어하지 않고 좀 더 즐기면서 더 재밌는 방송 보여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헛된 것에 쫓기지 말고 지금 현재로서의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주고 싶은 게 올해의 목표고, 제가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이제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여러분들 잉여맨TV를 지금까지 계속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또 최근에 옛날에는 제가 12년대 4년 전에는 제가 욕도 많이 하고 진짜 정말 즐기자 즐기자 라는 방송을 했었는데 현재도 그러고 싶어요. 아니 그러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약간 방송 스타일이나 이런 게 좀 변하다 보니까 적응 못 하시는 분들 있는데, 일단은 제가 그 4년 전에 저의 모습, 지금의 모습 둘이 공통점이 있다면 그냥 시청자분들한테 웃기고 싶은 욕심, 진짜 더 대중성 있는 그런 웃음 포인트, 그냥 진짜 웃기고 싶어요. 그냥 저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 웃음을 주고 싶고 신선한 그런 방송을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일단 너무 말이 길어졌는데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잉여맨TV는 이제 저는 이게 제 꿈이고 제가 하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방송밖에 없고, 방송밖에 없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방송이 너무나도 하고 싶고, 제가 그렇게 재능 있는 편은 아니지만 말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니지만 목소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남들처럼 그런데 저는 이게 너무나 재밌고 저를 믿고 좀 따라주는 팬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이걸 쉽게 못 놓치는 것 같아요. 네, 군대 갔다 와도 이걸 할 정도니까 여러분들 저는 어쨌든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지금까지 뭐 이렇게 재밌게 시청해주시는 분들 너무나 고맙고요. 저는 이제 현재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근데 열심히 달려가려면 역시 좋아요랑 구독하기는 눌러야지 않겠어? 눌러봅시다. 구독 좋아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안녕.